네, 반갑습니다. 2019년 드디어 8월 1일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목요일 거 이제 할 거고요. 시간 참 빠르네요. 양력으로 7월이 드디어 갔습니다. 이제 8월 약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네요. 네, 8월 8일 정도에 바뀌어요. 8월 8일에 그 신미월에서 다음 이제 그 다음이 신유술이니까 네, 신월로 바뀌는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시간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2019년도고 이제 만세력 책자를 참고를 하게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는 만세력 책자고요. 네, 이 만세력 책자에 보시면 2019년도예요. 그리고 기해년이잖아요. 네, 신미월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소서인 7월 7일 저녁 6시 20분 경계로 해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입추라는 게 있어요. 잘 보시나요? 8월 8일이거든요. 새벽 4시 12분 경계로 해서 임신월로 바뀌어요. 예,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임수의 임이고, 원숭이 신자예요. 그 임신월이고요. 새벽 4시 12분 전까지는 뭐냐면, 신미월이에요. 예, 지금 보시면 8월 8일이잖아요? 그러면 8월 8일 새벽 1시, 2시, 이때는 뭐 자시, 축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시, 축시 때까지는 신미월이라는 거예요. 새벽 4시 12분부터는 이제 임신월로 넘어가는 거죠. 만세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8월 8일 새벽 한 3시, 그러니까 4시 12분이니까 4시 한 10분, 11분까지는 저희가 신미월 영양권 안에 있습니다. 자.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얘기 안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 기해년이고, 말씀드렸듯이 8월 8일 새벽 4시 11분까지는 신미월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정화랑 을목이랑 기토의 영양권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예, 저희는 이미 기토의 영양권 안에 들어있죠. 정화는 9일 정도고, 을목은 3일 정도고, 얘는 18일 정도. 이 기간이 지났고, 저희는 이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가 지금 경금이 뜬 날인데 오미도 합이돼서 뜨겁고요. 예, 이제 화라고 쓴 거예요. 아, 출판 때문에 힘들어요. 화라고 쓴 거예요. 이상해 보이긴 한데, 예, 해미도 어쨌든 지지가 서로 친합니다. 예, 목요일 이날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오행상생표를 제가 오행상생 그림을 지금 적어놨고 경금이 위에 떠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이 파란색은 겁재와 정인 그리고 아래쪽에는 정인, 정인, 식신 이렇게 적어놨고요. 네, 차례대로 병지, 관대지, 목욕지 이렇게 놓인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은요 주변 사람들하고 외출을 하시거나 어디로 이동을 하실 때, 너무 뜨거운 곳에 프로판 가스 같이 폭발할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가스통이라든가 이런 거 옆으로 다니실 때 안전 점검 꼭 하시고요. 예, 그리고 좀 뭔가 촉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좀 미리 이상한 장소는 가지 않으시는 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오화나 미토 같은 경우에는 열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날 만한 장소, 폭발 사고가 날수 있는 장소 이런 곳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스라던가, 네.
그럼 1관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아직 내 일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만세력 보는 것 자체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 어떻게 봐야 되냐 막막하신 분들, 여기 유튜브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PC에서 보실 때 아래쪽에 상세 볼수 있는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은 만세력 보는 방법과 내 일간을 보는 방법 링크 두 가지를 항상 제가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를 꼭 보고 건너와 주십시오. 한자를 보시면 돼요. 연, 월, 일이거든요. 태어난 일의 위에 있는 한자가 본인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모두가 한 세트지만, 예, 일간별로 본다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거를 일간이라고 합니다. 밑에 거를 지라고 하고 간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위에 거 한자 이름에다가 오행을 붙일 거예요. 얘는 경금이라고 읽어요. 경금. 그래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부를 겁니다. 오행을 붙여서 저는 부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갑목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갑목일간부터 시작합니다. 예, 단식으로 보는 방법. 편관이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얘는 편관입니다. 왜냐? 음양이 같기 때문에 관성이니까 편관이고요. 예, 사지에 앉은 날이고요. 사지는 멈춰있다는 뜻이고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편, 전체적으로는 자식의 사기가 약해질 수가 있고 직장에서의 입지도 위축이 될수 있는 날입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갑목분들. 오늘 조금 주춤합니다. 자, 을목분들 볼까요? 을목분들에게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이 되고요. 정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입니다.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리시던 부부들, 그런 2세 소식을 기다리시는 부부분들에게는 오늘이 괜찮은 날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직장에서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실적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일간에게는 음양이 같은 재성이라서 이 경호날이, 경호일이 편재가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평상시보다 금전운이 굉장히 몇 배로 뛰어요. 그래서 위험 부담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로또 같은 날이죠. 로또 복권을 할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금전 관리를 잘해야 되시고요. 또 남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부인의 기운이 커지는 날이기 때문에 부인이 날카롭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아, 오늘 날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전운은 말씀드렸듯이 위험 부담이 커지지만 몇 배로 뛰기 때문에 평상시에 10만 원 버시던 분이 갑자기 30만 원의 수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버시던 간에. 그게 제왕지에 앉은 날의 하루입니다. 편재가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자,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일간 분들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재가 되고요. 정재가 걸록지에 앉은 날이 되거든요. 아버지나 여자분들 입장에서 아버지, 그리고 남자분들 입장에서 부인 혹은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여자친구,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에게는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 되고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자식이 앞에 놀이터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작은 상처를 입거나 가볍게 다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자식들이 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칠 수 있는 날은 아니잖아요. 손해를 입을 수는 있어요. 자,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에게는 상관이 되고요. 경금이 그리고 경호일이기 때문에 걸록지에 앉은 날입니다. 상관이 걸록지에 앉은 날이고요. 남편이나 자식의 일 자체가 굉장히 잘 풀리는 날이에요. 아이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교에서 성적이 좋거나 혹은 뭔가 감투를 받아서 올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없다. 그냥 싱글 분들, 자식이 없거나 아직 결혼 전이신 분들은 사업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 직장에서의 일이 승승장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금, 신금인데요.
경건문들에게는 같은 경이 오는 거죠. 자기 글자가 온 날이에요. 이걸 이제 비견이라고 하고요. 비견이 목욕지에 앉은 날입니다. 예, 비견은 나랑 친한 사람들이에요. 친구를 포함한 가족들, 형제들. 예, 그런데 이 비견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라는 것은 가족 중에 누가 꾸미고 오늘따라 뭔가 막 메이크업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파티복을 입는다거나 뭔가 안 하던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뭔가 꾸미고 위장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치장을 하느라 굉장히 바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패션쇼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자, 신금입니다. 신금 입장에서는 같은 금인데 음량이 다릅니다. 겁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겁재가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겁재가 병지에 앉았다는 얘기는 역시 겁재도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들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직장에서. 가깝고 친한 사람들의 처지가 오늘 좀 별로예요. 좀 안쓰럽고 금전적으로 힘들다거나 이거를 이제 곁에서 보셔야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동정심이 돌 수 있는 날입니다.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수. 네, 임수분들에게 경금은요, 이 경호일은 편인성이 됩니다. 편인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음량이 같기 때문에 편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하는 계약이라던가 일적인 진행사항 등이 앞을, 그러니까 미래가 좀 불확실한 거죠. 이게 캔슬이 될 수도 있고 무리한 계약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장은 찍어보는데 도장 찍고 전송을 하신다거나 스캔해가지고 사인하고 이렇게 메일로 발송을 했는데 좀 불안한 거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취소될 게 뻔한데, 무리한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개수분들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 다사다난 하셨잖아요. 개수분들 입장에서는 음량이 다릅니다. 정인이 절지에 앉은 경호일입니다. 학업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날이 될 수 있고요. 전공을 바꾸신다거나 전과를 하신다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치겠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학업의 방향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날이고요. 아니면 본인이 연예인인데 소속사랑 기존 소속사랑 계약 해지를 하시고 다른 소속사로 가려고 바꾸시게 되는 즉 자신의 소속을 바꿀 수 있게끔 사직을 하시거나 전직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런 날 중 하나입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브랜드를 바꾼다거나 직장인 같은 경우에 팀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본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분화된 센터로 본인이 옮긴다거나 이런 이동성도 또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미리 카페에서는 공지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내일 것까지 일단 오늘의 운세를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제가 8월 3일 잠깐 쉬어요. 그래서 8월 2일에 8월 3일 거를 미리 올려놓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올려놓고 가고 혹시라도 제가 너무 심하게 바빠서 8월 3일 거를 못 올리고 가더라도 하루 정도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운세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사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제가 주사위 던지는 거, 주역 공부하시는 거, 주역 공부하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밴드나 카페로 접속해 주시면 되시고요. 되도록 카페로 와주시고 특강이나 소모임 같은 거 실명 밝히고 활동 원하시는 분들은 밴드로 와주시면 되세요. 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